2011년 신한은행 프로리그 시즌 개막을 힘차게 선언합니다. 1011 시즌에도 잘 부탁할게. 진지! 진지! 청주체육회야! 경기 시작! 진지! 토스가 나오기 너무 좋은 맵, 그리고 진짜 토스가 강력한! 내야 같이 고민스러울 정도. 네. 네. 자꾸만 안 써준다고 선수들이 볼멘소리를 하면 아 얘도 좀 달래줘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잡습니다. 손이 지나가버렸어요. 네, 손을 가슴이 터져버렸어요. 아, 울트라먹었어요. 울트라먹었어요. 아, 이런 사람이야. 대놓고 이래야 돼. 하필은 걔 맨 입장에다 깔았어요. 그렇죠. 네, 아, 네, 마무리 저지네요. 아, 네. 준비합니다. 캐리어를 띄웠으니 한정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50전, 60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네, 맞춰 나가야죠. 1년짜리 시즌인데요. 저희가 검색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오! 오, 이렇게 매십니다, 여러분! 시즌 박영민 선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벌써 4승 1패예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테크트리도 상당히 느렸고 게이트웨이도 늘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늦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무조건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다크드라까지 당해서 네. 병력에 집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준 피해가 결국은 박영민 선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렇죠. 요 앞에 파일은 두 개 정도 내줘도 상관없거든요. 손찬 선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렇죠. 여기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여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다크가 예.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하나, 예. 둘 요걸 박영민 선수가 보고 여기 컨트롤 해주고 있다가 아. 예, 그러다가 리벌 하나 잃은 거였거든요. 두 개밖에 예. 못 잡았나요, 프로브를. 그리고 나머지 다시 여기 집중하는데 템플러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전력이 전혀 도움이 못 됐고요. 그렇죠. 여기서 빨리 아칸이라도 좀 합체할 필요가 있었고 뭐 합체 이후에 합체를 해주긴 했는데 좀 더 수비적인 포지션을 가지면서 싸워줬으면은 어차피 박영민 선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더 끌면은 네. 손창훈 선수 쪽으로 기세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손창훈 선수가 너무 막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약간 안일하게 네, 대처를 네, 했어요. 지금 약간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 보기에는 손창훈 선수의 리버들이 조금 그 바보지 네, 잠깐, 네, 네. 예, 약간 한 것 같네요. 예, 그런 손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억울한 네. 예, 이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리버 두 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큰 역할을 또 제대로 하지 그렇죠. 못했어요.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손창훈 선수가 무조건 막았다, 그냥 어택다. 예, 이렇게 좀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덜 쓴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박영민 선수의 집중력 있는 그런 컨트롤이 상당히 또 빛이 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프로브는 계속해서 조금씩 잡히면서 앞마당에 대한 피해가 누적이 됐던 손찬웅 선수고 그걸 복구하는 데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뭐 어쨌거나 박영민 선수의 전반적인 운영이 돋보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된 예, 박영민 승리의 요인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손찬우 선수가 사실상 앞마당을 더 먼저 가져간 상황에서 수비에 자신이 있었던 이 상황, 박영민이 병력을 뒤로 물리니까 5시 쪽으로 일꾼을 진작에 보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멀티를 손찬우 선수가 빨리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 박영민 선수가 밀듯 안 밀듯 공격할 듯 안 할 듯 예, 이러면서 예, 적절히 운영을 해주니까 거기에 가 있었던 그 일꾼은 멀티를 못했습니다. 네, 저, 네, 네. 정말 애매한 타이밍에 박은민 선수 공격을 갔던 거죠. 원래라면 원리버가 나오자마자 공격을 가거나 투리버가 나오자마자 공격을 가는 것이 포터 선수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멀티가 훨씬 더 빠른데 상대가 네. 공격을 안 가면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민 선수가 참다가 하필이면 손창 선수가 하이템플러가 보유되고 나서 공격을 그 타이밍에 오는 선수 시간차죠. 네, 정말 특이했을 거예요. 손창 선수 입장에서도 네. 아니 사실 그것이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멀티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겠다 예,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못 참고 결국 손찬웅 선수가 먼저 자리를 그러니까 공격을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요 장면에서는 손찬웅 선수도 잘 했거든요. 예, 컨트롤이면 보며 사이닉스톰을 먼저 사용하고 시작하고 괜찮았고 근데 여기에서 예, 리버를 좀 빠르게 예. 체력 2까지 아오 전체적으로 전투를 할 때도 그렇고 유닛 움직임을 보더라도 확실히 박영민 선수의 기세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네. 예, 손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싸워줘야 될 때 먼저 달려가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극적으로 유닛을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박영민 선수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예, 컨트롤 쪽으로 사이닉스톰을 더 잘 쓰기도 했고요. 솔직히 손창 선수 입장에서는 셔틀 체력 2인데 지금은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교전이 펼쳐졌을 때는 박영민 선수가 네, 병력도 약간 많았던 것 같긴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보면은 어택당 해가지고 앞에 있는 병력 때려주니까 아콘이 다 맞잖아요. 그러네요, 아콘이. 그러네요. 변태하고 있는 아콘은 어떤 변태 완료될 때까지 병력이 아니니까 드래곤 때려주는 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그렇죠. 프로토스도 변태라는 걸 하는군요. 네. 네. 좀 더 교양 있게 합체라고 하죠. 아 변태가 교양이 없지는 않아요. 네. 왜? 저거는 그럼 교양이 없습니까? 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번에 변태라고 했다가 소대감도 좀 당한 기억이 있어서. 아 이제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박영민 선수의 예, 포스 아 진짜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특히 1012 시즌 들어서 워낙 좋습니다. 4승 1패로 공군 에이스의 승리에 정말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박영민 선수 덕분에 1대0으로 공군 에이스가 앞서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벤치에서 펼쳐지는데요. 아 바로 박태민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박태민 선수는 첫 승에 대한 목마름을 가득 안고 출전했습니다. 아직까지 3패거든요. 네, 그리고 벤젠에서는 아직 그 출전을 안 했었거든요. 박태민 선수가. 근데 벤젠에서 공군 에이스가 현재까지 그 이 성적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네. 아 박태민 선수가 2패. 네. 예, 그렇다고.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좀 착각을 했던 모양인데 예, 어쨌건 뭐 박태민 선수 박영민 선수의 어떤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야 양박이 진짜 박태민 박영민 선수가 그렇죠. 잘해주면 신예들이 이거 야 이거 나 오늘 지면은 진짜 대모받고 큰일났다 고참들이 한 건데요 박영민 박태민 그럼요 박국장이 오늘 이겼는데 네. 우리 듣고 보니까 정말 무서운 MT인데요 아 그래서 고참들이 먼저 나왔나요? 네. 아 자 박태민 선수와 상대를 해야 되는 선수는 바로 구성훈 선수입니다. 자, 화승호지기의 구성훈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요즘에 뭐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 테란 선수 전체적으로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성훈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구성훈 선수만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화승호도 구성훈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전제일 때는 구성훈 이제도 원투퍼치만으로 에이스가 점까지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7전제로 바뀌고 나서는 최소한 3명이 승리를 거두셔야 되는데 김태균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재동도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구성훈만 살아나면 최소한 화성호주도 에이스가 점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구성훈이 무조건 이겨줘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1승 5패 아 구성훈 선수도 마음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벤젤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구성훈 선수가 1승 5패 야 참 참담한 성적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뭔가 뭐가 됐든지 간에 맵이면 맵 뭐 종족이면 종족 뭐가 됐든지 간에 더 승리를 딱 챙기면서 그게 계기가 돼갖고 구성훈 선수 아 승리의 스멜이 원래 이런 거였었지 참 이러면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구성훈이 1승 5패를 한 동안에 저구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드디어 7점 만에 저구전을 딱 하게 됐거든요. 구성훈 선수도 그리고 저구전 자신 있는 선수인데 박태민 선수를 맞이해갖고 여기서 딱 이기면서 아 그 승리의 감 느낌 기쁨
쫙 치고 올라오는 오늘 이 경기가 그 계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벤젤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고로시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그 박태민. 자, 1승, 첫 승을 위해서 오늘 좀 힘을 내야겠고요. 상대하는 구성훈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야 구성훈 선수도 1승 5패, 화승의 최강의 에이스. 그런데 지금 화승호지의 탈환전 성적이 완전 참담합니다. 10개 팀들 중에서 10위예요. 네, 꼴찌입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1승 8패인데 그 1승이 그나마 구성훈 선수가 거둔 1승인데 네. 구성훈 선수가 보다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구성훈 선수가 이제 탈환전, 저그전을 안 해가지고 근데 박태민도 탈환전 지금 한 번 안 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벤젤에서 그 저그대저그 중에 그 누구죠? 김명훈 선수하고 다 이기. 네, 그렇죠. 네, 그런 경기도 사실상 있었고. 그렇죠. 아주 재밌는 경기가 있었죠. 엘리당한 경기. 예. 근데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탈환전의 승리를 거뒀을 때가 이 공식적 구성훈 선수 상대였거든요. 지난 시즌의 예. 5라운드 경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맵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테란 대 저그가 4대0으로 또 테란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할만하지만 박태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구성훈을 만났다는 측면에서 나도 자신감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마지막에 이겼던 테란이 얘야 이런 거죠. 아유 잘 만났네. 네. 이번 경기도 좀 부탁해. 네. 어쨌거나 두 선수 다 그렇게 좋은 페이스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좀 디딤돌로 어느 정도 좀 일어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 잔인해요 승부의 세계. 네. 자, 그리고 지금 오영정 선수가 전역하고 나서 현재 공군 에이스의 최왕고 홍진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홍진호 병장님. 전역한 이후에는 가가지고 야 홍병장 이러면은 왜 그 뭐? 그래요? 야, 그러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공군 에이스 지금, 네. 지금 홍진호와 오영정의 공식전은 오영정 선수. 저 공식전 1대0이 바로 저그전 온리다크. 야, 네.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알포인트에서 대각선 거리에서 그렇죠. 다크만으로 끝냈던 경기 사실 비공식전 3대0으로 홍진호 선수가 앞서고 있어도 공식전 1대0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경기도 안 나온 선수들까지 다 공식전을 해서. 네, 온 게임 내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 가지 전적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알려드려요. 네. 자, 박태민 구성훈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이 벤젠이란 맵이, 벤젠이란 맵이 참 저그가 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는 그거와는 반대로 공식전에서는 테란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 이 거리가 먼 부분에 관해서 테란들이 활용을 잘합니다.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면서 정말 부유하게 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체제 전환도 뭐 4팩토리에서 골리앗만으로 경기를 끝내는 이용호 선수가 끝낸 적도 있었고 다양하게 또 승리를 거뒀다는 측면에서 구성수 선수 오늘 또 어떤 빌드를 쓸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반대로 박태민 선수 입장에서 그만큼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네. 네, 보다 꼼꼼하게 정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태민 선수는요. 네. 네, 네, 박태민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잘 하다가 진 경기도 있었고, 예, 뭐 저그 대 저그를 또 한번 기대를 하면서 뭐 출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좀 들긴 됩니다만, 박태민 선수도 한창 잘할 때 진짜 그 양박 박성준 박태민이 그 천하를 꾸려냈었던 시대를 보면 테란전이 제일 예술이었거든요. 네. 원래 저그가 그 상대의 가장 벅찬 종족이 테란이다 보니까 테란전 잘하면은. 정말 진짜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예 히드라든 그렇죠. 이게 럴커를 만약에 생산해서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뒤쪽 앞마당 언덕 쪽에 그 중립 건물들을 파괴를 하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쵸. 이렇게 언덕 아니면은 중립 건물을 파괴하지 않더라도 럴커 버럭을 하게 되면 미네랄 두 덩어리 정도는 SCP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봐서 그 입구 쪽의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이 앞마당이 입구 쪽 수비라니 뭐 그냥 그렇다. 예, 좀 이제 널찍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지만 여기도 이제 수비를 그 바리케이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그링 러커를 돌파감에
네, 그럼 뭐 얼마 전에는 예. 야, 벙커도 지연시키고 예, 저글링도 못 들어오게 틀어박은 서플라이 니퍼는 부서진 장면도 나왔는데 네. 네, 박태민 선수가 예. 그런데 박태민 선수의 의도를 지금 구성 선수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찰을 네, 보내고 있는데 가나요 예, 미연에 막아야지요 예, 여기서 일단 히드라 보게 되면은 입구 수비 벙커 하나 더 지어줘야죠. 구성 선수 자 일단 존재는 봤어요. 벙커 아직까지는 하나 더 움직이는 모습이 구성훈 선수 진영 쪽에서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달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가스가 부족해서 메딕 생산하고 예, 스팀 업그레이드 누르느라고 예, 아카데미를 조금 컴셋이 조금 늦었고요. 네, 자 컴셋 빠르게 바쁘게 지금 올려야 돼요, 구성훈. 근데 지금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가 6시 쪽에 없지 않습니까? 미니면서 까맣잖아요. 네.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 드랍은 아니에요. 무조건 정면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친절하게 예 그렇죠 해줬고 박태민의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구성훈 선수가 그렇죠 그 언덕 위쪽에서 러퍼가 예 그 차원 채취 방해하는 거 뭐 그 그림에도 좀 대비를 해서 벙커 위치긴 합니다만 정면 돌파를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거보다는 벙커를 좀 연이어서 짓는 게 좀 더 나은데 네 예. 아무래도 여기저기 예 수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구성훈 선수이기 예. 때문에요. 그 박태민 선수 선택을 하면 돼요. 박태민 선수는 앞 입구 쪽에 벙커 두 개다 그러면은 롤커 다 뒤쪽으로 돌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벙커를 뭐 이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기능이 개발됐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네. 예. 자 이거 박태민 선수는 러커 선택 끝나면 자 됐어요 예. 됐어요. 저게 저 중립 건물이 예. 그 10개가 겹쳐져 있긴 하지만 럴커는 바로 긁어서 예, 동시에 중립 건물을 예, 10개를 파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바로 벙커를 구성해서 지금 지어줘야 돼요. 지금 자 언덕 쪽으로 일단 럴커가 올라갔고요. 네 어쨌거나 나란히 내기 머리 병사를 세워놓음으로 해서 예, 이 중립 건물이 공격을 받는지 안 맞는지를 구성 선수가 체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 그러면서 입구 쪽에는 지금 또 엄청난 숫자 저글링 보이고 있고. 자, 사면병 직고는 있습니다. 야, 이거 사면병이 완성되더라도 만약에 저 다수의 러커 모든 러커와 뚫렸어요. 예. 뒤쪽에 벙커가 없습니다. 구성 큰일 났어요. 예. 뒤쪽으로 저글링도 다 뒤쪽으로. 자, 서플라이 디포로 일단 길은 막긴 했습니다. 예. 금방 뚫리죠. 금방 뚫렸어요. 야, 지금 아직까지 이거 벙커가 망했는데요, 이거. 자, 계속 뚫리는데요. 러커가 너무 빠른데. 끝나겠는데요? 네, 완전 야, 망했어요. 이거는 콘크레이스 신참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야 오늘 박태민 이겼어.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연패를 하고 있던 박태민까지 이렇게 이겨준다면 오늘 콘크레이스 원래 용사노면 힘받는 콘크레이스인데 네. 박태근 감독 아 지금 네. 아직까지 승리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서 활짝 못 웃는 것뿐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때면은 선수들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엔트리를 이렇게 잘 쓴 감독도 너무 달 수밖에 없어요. 아, 고청은 무조건 고청을 위해서 지르겠구나 하는 거죠. 자, 이거 완전히 뚫어냈어요. 고참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 무조건 좋긴 좋습니다. 근데 고참이 이기면은 야, 오늘 우리 이겼는데 너희들 어떻게 보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고참이 먼저 왔는데 고참들이 지면은 야, 고참도 진 거 봤지? 너희들까지 지면 어떻게 되겠냐? 사진 속에서 지금 옆으로 경기는 뭐 거의 뭐 기울었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마린 숫자가 모아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배럭스 앞으로 나란히 사실상은 이러한 측면 때문에 벤젠이 저우가 할 만한 면이 사실 꽤 많은 맵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예. 저거가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박태민 선수가 보여주네요. 벙커 하나밖에 없어요. 앞마당 쪽도 완전히 초토화되겠네요. 오른쪽 벙커에 있었던 머린들은 수비를 하느냐고 본진을 아까 돌렸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자 이러면 벙커 입장도 전혀 무용지물이고 앞마당까지 완벽한 파괴. 예. 거기에 여유롭게 하이브는 뭐 없어도 되겠는데요. 지금은요. 지진! 야, 양 선수 모두 다 분위기가 완벽하게 처져 있던 상태였는데 박태민 선수 드디어 첫승 신고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또 테란도 승리하고 그 테란이 또 무서운 선수였기 때문에 자, 박병장님 윙크 나왔습니다. 네. 자, 저 윙크가 팬들에게는 달콤한 윙크가 되겠습니다만 신참들에게는 그럼
끼치는 링크죠. 시청들은 가슴 섭득한 거죠 이제. 시청들이 보고 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정말 세레머니 정말... 좀 차지하는 박태민 선수인데 네. 네, 정말 신나는 거죠. 자기가 준비해온 전략이 100% 딱 통하면서 딱 승리를 거둘 때 네, 프로게이머가 너무나도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주저주저할 때 아 뭔가 하겠구나. 예, 저희도 필이 딱 왔습니다. 자, 반대로 구성훈 선수는 아 정말 이번 시즌 참 예, 뭐가 쉬웠는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구성훈 선수가 하, 저도 이렇게 지냐 네. 네, 이런 표정으로 이제 싱글씩 웃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꽤나 하면서 나왔지만 예. 네. 텐텐이 워낙에 텐텐전이 좋은 맵이다 보니까 아 테란들이 승률이 좋은 맵이다 보니까 텐텐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테란전 위주로 연습을 해오다 보니 아 좀 지금과 같은 전략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아 공부에이스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하승킬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후 그랜드라인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